이게 신화를 많이 섞은 상태라서 천천히 여러 번 뿌려주시면 됩니다. 예, 오케이. 그냥 새로 가면 계속 쭉 같이 가셔도 돼요. 어차피 이제 치라나 저렇게 치라나 다 똑같으니까. 너무 앞으로 가까이 가면 뭉개지니까 약간 거리 주시고. 눈 뚫려지는 것 같이 그런 느낌으로. 일단 손에 안 묻게 조심하셔야 합니다. 까딱 잡는 건 만들 수가 있으니까. 오! 그러다 만져요! 잘못하면 만질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. 이게. 다 뿌린다는 느낌 말고 약간 그라데이션 주는 느낌으로 천천히 그냥 덮어가는 느낌으로 하시면 돼요. 약간 거리 두시고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조금 더 가까이 가보세요. 네. 그런 식으로. 예. 처음에 이제 그런 식으로 천천히 덮어주고 나중에 어느 정도 칠했다 싶으면 이제 덜 칠 부분을 세부적으로 이제 칠한다고 보시면 돼요. 사실 이거 위에 붓도색으로 포인트 칠을 한다거나 그런 게 필요해가지고. 네, 네. 한번 무광마감을 뿌려야 될 것 같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얜 도료가 유광도료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. 그리고 손으로 네. 잡을 때 아까 칠해진 부분들 네. 그 손으로 잡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요. 네. 그거 유의하시는 거 하셔야 합니다. 이거 말고 좀 큰 거, 네. 이 정도 되는 거 작업하시는 분도 네. 유광도료 한번 뿌리면은 네네. 그 위에 한번 무광막을 올리고 붓도색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한다고 네. 합니다. 그 안 해주면 나중에 벗겨주고 이러니까 좀 해주는 거 좋죠. 그 하찮은 순간에 훅 밀려버리니까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착한 창을 이렇게 착착 잡는다고 생각하시는데 오케이 지금 잡는다. 네. 이런 식으로 예, 예. 잘하고 있습니다. 그렇죠.